안녕하세요, 강대용입니다. 무서운 얼굴 그리기 팁 Part 1. 일단 샘플로 사용할 얼굴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준비됐고요. 첫 번째로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러에 적합한 얼굴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얼굴형 타입들이 있죠. 먼저 코가 긴 얼굴형이 있습니다. 차갑고 독할 것 같은 캐릭터 느낌이죠. 작은 얼굴에 짧은 코, 작은 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독하기보다는 익살스럽죠. 고문할 때 낄낄대고 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하관의 얼굴형도 있습니다. 힘세고 무감각한 호러 캐릭터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으로 긴 계란형 얼굴이 있습니다. 히스테리 있는 캐릭터나 마귀, 악마 등 초현실적인 인물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얼굴형 중 하나죠. 가장 기본적인 호러 얼굴형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러 눈 모양입니다. 캐릭터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참고로 이번 영상은 악마와 귀신에 포커스하겠습니다. 좀비와 고어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호러 눈 디자인 여러 가지 중 기본적인 다섯 가지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막만 있는 하얀 눈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얀 눈에 작은 동공만 보이는 타입. 세 번째로는 검은 눈이 있습니다. 호러에서 많이들 보셨죠, 이 눈. 네 번째는 핏기가 있는 누런 결막에 큰 동공이 떠 있는 눈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와 반대로 검은 결막에 컬러풀한 눈동자 타입입니다. 하얀 눈, 하얀 눈의 점하나, 검은 눈의 하이라이트, 빨갛고 노란 눈, 그리고 검은 눈의 화려한 눈동자. 기본적인 호러 눈 모양 다섯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입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웃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썩소나 무표정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웃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입을 크게 오픈한 스타일인데요. 이제 보통 입을 이 정도 벌려주실 때는 눈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콤보. 세 번째로 이빨 스타일이 있습니다. 드라큘라부터 마녀까지 종류가 아주 많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건치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웃으며 치아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끝으로 기괴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인 호러 얼굴형, 눈, 그리고 입 모양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기 이어 더 레이디버그 캐릭터 올리비아 코바야시에게 오늘 나눈 것들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 톤을 살짝 떨어뜨려 준 다음 눈은 검은 눈으로 그려봤고요. 얼굴형도 살짝 길게 바꿨습니다. 긴 얼굴은 다 무섭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긴 얼굴이 더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입은 기괴한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은 눈이 안 어울리네요. 하얀 눈에 작은 동공으로 그려봤습니다. 훨씬 좋아졌네요.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으로 믹스 앤 매치 해주시면 됩니다. 호러 얼굴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몇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호러 디자인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